방금! 바람 불고 하니까 운치가 있다, 좋다. 아, 좋잖아요. 어. 시원해요. 여행 온 것 같아요. 우와! 여기다 땅 좀 사놔야겠다. 잘 먹어, 잘 먹어. 네. 네. 차 돌았어, 차 돌았어. 차 전복대, 가만히 있어. 안대를 벗었어요. 어? 뭐야? 지금 여기 우리 베이스캠프인데. 저랑 범이랑 이리로 갈게요. 파이팅! 파이팅! 사람 손 안 타러 완전 생태계, 생태계. 저기 뒤에 고라니다. 범이 아직 못 풀어. 많이 힘들었네. 왜 건드려 내 손! 안 건드렸어! 천천히 가래요, 여기. 20km 이하. 그래도 안 끌리네. 아, 신발이 워크가.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와. 저 보이는 저거죠? 네. 와, 너 오긴 오네. 아니, 여기서 뭘 어떻게 표류를 해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난 너무 편하게 왔는데. 나 뛰는 동안에 차마차마 아무 얘기 없어. 치사하게 한다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리더가 시켰다고. 아우, 발 아파. 여기 딱 운치 있다. 나 살리면 안 돼. 어? 바위 뒤에 딱 이렇게. 와, 멀리서 볼 때는 펜션인 줄 알았는데 흉가네. 야, 여기서 자면 가위 눌려. 밖에서 자는 게 나을 것 같아. 창호야! 이 친구들은 다 어디 갔지? 아예 안 보이는데?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기서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뭐야? 깃발에서? 저기 사람 있는데? 창호야! 창호야! 근데 거기가 거침없이 오면 지름길이긴 한데 길이 안 좋은 거야. 아니 근데 안 보인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 도착해서 어디서 지금 만찬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저거 뭐야? 깃발에서? 아니, 들어왔어? 야, 우리 한 시간 전에 왔어. 아니, 역시. 아니,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왜냐면은 아까 전에 분명히 보이고 여기서 안 보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야, 오는 게 일이다. 가는 것도 일일 것 같아서 지금. 좋지 않아. 조개무덤이다, 조개무덤. 베이스 캠프다! 내가 시즌2를 정주행했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사람들 이렇게 대충 가다 차 타던데. 아니, 저 팀 언제 와? 이게 저 있잖아. 우리 잘 때. 뭘 보는데요? 뭔 생각하세요? 나 마흔이야. 나와? 먼저 온 팀 약속드린 대로 쿠폰!
수당 하나씩 그냥 꿀팁 말고 꿀팁만 네. 꼭 쓰세요. 맛있는 음식들로 그간의 배를 채웠습니다. 정말 놀이에 대한 애착이 심하지만 잠깐만 먼저 한 잔 드시겠습니까? 드시고 메뉴판에서 올려주셔야 돼. 가져가신 분입니다. 고급진 맛을 골라주셨고요. 자자자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안 이거는 이거 안 되는 이건 안 되는데 제 뱃살하고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자라고요? 이거 내가 봤거든 재난 영화에서 이게 땅 밑에 마그마가 있으면 이게 토양이 액화가 된다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더 심해졌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하 수맥이 흘러 주인장 나오라고 그래 주인장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걸 걸고 드릴 테니까 쿠폰 두 장 주세요 그냥. 어이 아니 그 전화로 우리가 마음대로 옮기면 되는데. 아니 잠깐만 이 그 아니. 저기랑 보라고 가서. 야 여기 뭐가 있어? 연기라. 어? 지하가 있어. 그럼 내려가 볼까? 지하. 내려가. 가봐. 아 여기서 격투기 제일 잘하는 게 누나인데 누나가 아 진짜. 야 여기 근데 진짜. 안 들어보겠어. 밤에 헛발 뒤지면 큰일 나겠다. 여기 귀신 나와. 야 너 뭐야? 음식 하는 게. 대단히 무슨 귀신이야. 가봐 뭐 있나 여기도 뭐 쓸만한 거 있을 수도 있잖아 나 내려가면 바둑까지 안 다둑해 아 야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장치가 와, 하나 생겼네 내려가면 바둑까지 귀신전은 해먹대라며 빨리 갔다 와봐 뭐 있는지 봐 네가 지금 거길 갔잖아 원룸이 스토미죠 한 거 야 근데 여기 위에서 굉장히 대단한 거 카메라를 설치해놨다라는 게 충격적이네 진짜? 안쪽에 야 너 몰라? 게임 같은 거 하면 던전 깊은 던전일수록 좋은 아이템 나오잖아 전설의 공 같은 거 굳이 내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나? 아니 네가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 비상식이야 이런 거 여기다 숨겨놓을 수도 있잖아 카메라 있다는 거 거기 뭐가 있다는 거야 뭐 먹을 것 같은 게 있나? 아 쭉 들어가 오빠 아니 카메라가 있어 카메라가 닫아 닫아 먹을 걸 찾아와서 오기 전에 안 내려준다 너는 먹을 걸 만들어 와라
엄마 뭐 있었어? 뭘? 야, 뭐 먹었어? 뭐 먹었을까? 별거 없으면서 너 이 앞 내려가 봐. 뭐 있어? 낮에 건물을 한번 쓱 봤는데 을씨년스럽더라고. 그 기운이 있거든요. 그 특히나 집은 이제 사람 손 안 타면은 약간 좀 그런데 뭔가 있는 데 같았어요. 내려가 봐. 뭐 있어? 배고픈 사람 빨리 들어갔다 와. 야, 나는 배고픈 걸, 야, 무섭고 이런 걸 떠나서 나 고소공포증 때문에 못 내려가겠다, 여기. 아니, 천천히 내려가봐, 천천히. 커? 천천히? 응, 어? 천천히 가야겠다. 이거 진짜 위험해. 야, 깊어. 아니야, 내가 쭉 들어가, 쭉 끝까지. 쭉 끝까지, 끝으로, 끝까지 들어가면 카메라가 두 대 있어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먹을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보였으면 좀 뺏겼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안 보여. 또 하이에나처럼 덤비는 놈들이 없으니까. 저기 리더님. 네. 발 좀 봐주실래요, 여기 발. 와, 와. 가치를 밀어야겠다 너. 가치를 밀어야겠다 너. 그거 중에 각질인 거 아니야? 갈치? 아니 고생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질 얘기를 해버리는구나. 내 발, 내 발, 내 발. 하루 종일 말이 안 통해. 내 발, 내 발, 내 발 봐, 내 발 봐. 생존기, 아 생존기 드셔. 생존기 여러분. 들어가, 들어가. 도구가 뭐가 있는지. 리더가 가지고 온대, 리더가. 그렇습니다. 얘는 뭐야? 이거 뜰채 같아요, 뜰채. 뜰채, 뜰채. 고기 잡았을 때. 가져와서 싹 뜰채. 얘는 뭐야? 잠자리채. 잠자리채가 아니고 이것도 뜰채. 네, 뜰채인데 아. 낚시하고 나서 고기 끌어올릴 때 하는 거죠. 이걸로 숨어 잡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 우와, 이거 분명 그거다. 하나? 라면 끓여먹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오, 낚시대도 있어. 어, 자, 하나씩 끓여봐, 하나씩. 늘 낚시. 우와, 네, 바로 야상. 네. 아, 그렇지 않네. 잠깐만, 근데 생존 키트인데 이건 뭐지? 이건 리더가 뭐... 잘못했을 때. 이거 면 넣고 스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요거 하나 주시고 생생 내실 거면은 이거 저희 안 받겠습니다. 이거 안 받겠. 진짜 안 받겠습니다. 라면 스프? 고추맛 라면? 너 잠깐만, 저거 뭐야? 자,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아, 씨, 끝났네. 씨. 아, 해도 되는 거야? 어디서 찾아왔어요? 야. 지금 여기 안에서 생존 키트. 아,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생존 키트를 다 모르고 지금 전화를 해요, 빨리. 하자. 김재 씨 창재리 산일. 근데 미안합니다만 말도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고. 자, 배달 좀 빨리 배달 좀 시키시고 뭐라고? 드론 띄워서 잠깐만 드론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우리 위치가 지금 물 위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로 배달을 시키래. 왜 이렇게 너가 아까 전에 여기가 간척지를 아직 지도에 안 나오는 거야. 여기로 배달을 시키라고 지금?
아, 일단은 한번 해보자. 그래, 시켜봐. 야, 일로 와봐.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배달 되나요? 네, 배달 가능하세요. 부안군? 네? 부안군? 부안이요? 네. 빵. 부안은 배달 안 하세요? 이건 어디 걸 갖고 온 거예요? 서신, 중화, 신시가지가 어느 동네야? 지금 이 동네가 아니구만. 저, 중화산동은? 여기까지. 아니,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 약 올리려고 넣는 거야. 뭐, 중화. 그래도 아니, 혹시 여기도 배달할 수 있어요? 불만의 불만과 불만을 계속 만들어가는 연속이었죠. 그거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서 좀 어이가 없었고. 그럼 뭐 어떻게 하자? 어떻게 나눠진 거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 가서 갑시다. 좀 가져가야지. 자, 갑시다. 그러면 아무나 가요? 공부하려면 낚시 같이 가. 자, 빨리빨리 오세요. 해가 지금 벌써 뉘엿뉘엿 탑니다. 야, 리더. 네. 너만 믿고 간다. 그래, 이왕 가는 거 좀 잡아오세요. 왜 두고 왔어? 이거 이렇게 아니야? 그치? 얘가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바다 미끼 그릴. 아니, 미끼를 두고서 뭘 잡겠다는 거지? 남산이 창호야! 너 미끼 두고 가면은 뭘로 잡을래? 미끼! 맨손으로 잡을래? 벌초 작업을 갑자기. 오빠 뭐 잡힌 줄 알았어? 응. 근데 굳이 필요 없는 퍼포먼스 같거든요? 뭔가 해야 됩니다. 추모! 아, 괜히. 야, 천천히 가. 진짜 저러다 다치는 거 아니야? 머리 쓰는 걸 수도 있어. 다치고 하산하려고. 괜히 오버했어. 아, 아까 진짜 그거 찐빵이랑 찍을 걸. 호출 몰라서 잘. 들칠 거 아니야. 진짜 잘 보인다, 그거. 너 뭘 갖고 왔네? 풀이 뭐, 풀이 어딘지 그게 뭐야. 보이지? 잘 보이지? 가자. 근데 가자. 크게 쓸모는 없는 것 같다. 어, 그니까. 해 그만 좀 열어. 이제 물고기 보이면 말해줘야지. 아, 이걸로? 이걸로 물고기가 있는지 봐야 돼? 아니, 여기. 아, 아우, 아우! 와, 여기야, 야, 이거 대박인데? 왜? 뭔데? 여기서, 야, 와. 뭐라지? 와, 너무 광활하다, 광활해. 새만금. 야, 백로 많네. 그니까, 먹을 게 있다는 얘기라니까. 그래, 저기는 있겠다, 뭐. 핌, 확실히 많습니까? 물고기가? 시즌1을 못 봐서 그러는데, 숭어가 물 위로 이렇게. 미끼가 없는데 돼요 지금? 아니 이게 내가 배웠는데 땡기면서 뭐 살아? 땡기면서 화이팅! 뭐 한 마리 이렇게 걸리게. 어? 역시! 역시 한 마리 잡는 거 이런 거는 기본 아닙니까?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멸치 아닌가 멸치? 아, 약간 저 물에서 팔짝팔짝 뛰는 거 맞죠? 어? 조그만 물고기잖아. 저기. 어, 있다. 있죠? 있다. 있죠? 멸치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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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 이뻐.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우와. 이런 데인데 들어가라고?
누가 들어가라. 이런 데인데? 여기를 근데 어떻게 건너가지? 점프. 점프하래며 나보고. 점프. 점프. 아. 아. 예. 야, 아니, 역시 난 산악이야. 내려갈 때 어떻게 할 거야? 어허. 사람들이 꺼려하는 장소에 뭔가 귀한 걸 넣어놨을 거라는 생각에, 그리고 이 안에 먹을 것이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것이다. 발견하면 우리 둘만 먹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죠.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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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거기 있어요? 또 짐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에이, 뭐 별것도 없구만. 아, 왜 올라가라는 거? 저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저 어떻게 올라가? 갑시다, 형님. 잠깐만, 혜선이 여기까지 오면 내려가자 하자. 와. 야, 너는 그냥 여기 사는 사람 같다. 새만금 주인 같다. 어떡하지 이거? 무섭다. 없어. 내려가자. 그래. 있긴 뭐가 있어. 내려가자고? 어, 없어. 가. 왜 올라왔어? 어? 블루베리 같은 거 아니야? 아니. 어디? 예. 먹어봐. 따봐. 어, 진짜네. 블루베리가. 봐봐. 여기 있잖아. 많잖아. 아따, 따다. 먹어봐. 네가 먹어봐야지 블루베리인지 뭔지 알지. 자신 있게 너 먹어봐. 뭐야? 빵. 아, 먹는 거 아니다. 가자. 선일 선배랑 창호 지금 깔짝거리고 있는데? 야, 이게 진짜 바다도 아니고 여기서 뭘 누가 잡았대요? 네. 되게 자신 없게 했는데. 네. 저런 목소리는 신임이 안 가, 일단. 네. 저 통발을 저렇게 그냥 망망대에다 던지면 안 될 건데요. 풀숲 있는 데 던져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한 제한돼 있는 곳에 던져야죠. 길목에. 하나. 원래 유튜브를 둘다. 야, 물 깊이가 안 깊어. 진짜 머리 던질 거야? 하나. 뻘을 끌고 온다. 뻘을 끌고 와. 야. 통발이 이렇게 안 될 거라면 미리 얘기를. 오. 잡으세요, 저. 오. 왜 저 잡아야 저? 발도 살살살살. 안 나는 게 아니라. 깃발이. 아. 와. 어따가 땅에다 심자. 이거 뭐 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뒀다가 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낚시를 하라고 통발이라? 어떤 눈먼 고기가 걸리나 보자. 우와. 이리 와.
아닙니다. 이제 정신 좀 들어. 야, 나 부안 내내 치킨에 전화한 거예요 지금. 부안 내내 치킨에. 치킨 두 마리요. 먼 발치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날 메뉴들을 다 보니까 아 이건 싸우자고 하는 거구나. 그거밖에 안 느껴졌어. 근데 만약에 내가 걸리잖아. 그럼 선배님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먹어. 알았지? 확실히 지금 걸린 것 같은데? 아, 이창호가 푸고 박범은 아직 찍고 있어. 계속 찍고 있어. 범이 계속 찍고 있어. 찍는 척하고 있네. 이창호 끌려나왔는데 곽범은 안 걸렸어. 제 입안에 있던 동그랑땡 4개를 어미새가 아기새들에게 주듯이 다 빼서 물로 씻고서 마음 먹었습니다. 아 역시 모두가 함께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제 거예요? 네. 주시고요. 우와! 우와!